안녕하세요. 남녀칠세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단기방에 대해서 임대인들이 단기방을 잘 안 주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 해요. 단기방을 안 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.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임대인이라고 했을 때 3개월, 6개월 정도의 단기방을 주는 거와 1년 계약, 2년 계약에 그냥 보통의 계약을 하는 거와 뭐가 더 나을지 생각해보면은 간단하게 왜 단기를 안 주는지 답이 나옵니다. 일단 1년짜리에서 계약을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1년 계약하고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20만원 나온다고 칠게요. 그러면 1년에 한 번 20만원을 부동산에 냅니다. 근데 3개월 단위의 단기 계약을 하면 3개월에 한 번씩 부동산에 수수료를 줘야겠죠.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3개월이니까 1년 계약보다 수수료가 싸겠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중개 수수료는 똑같습니다. 그러면 아니 그러면 단기 계약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1년 그러면 만약에 2년 계약한다고 수수료를 더 내진 않잖아요. 뭐 5년 계약한다고 수수료를 더 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1년 또는 2년에 한 번 낼 수수료를 단기로 3개월 하면 1년에 4번 내야 될 수도 있잖아요.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. 단계를 안 주는 이유.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말 그대로 뭐 똑같지만 도배도 여러분들 들어가는데 도배가 안 좋으면 당연히 해달라고 하겠죠.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할 도배를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될 수도 있어요. 뭐 도배가 3개월밖에 안 살았으니까 깨끗해서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지저분하면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니까 그런 비용적인 면에서 단기를 안 줍니다. 그리고 요것도 크지만 또 큰 게 방이 예를 들어서 1년 살고 사람이 나갔어요. 그럼 다음 사람이 바로 들어오나요? 아니죠. 바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집이 비어있는 상태 공실기간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오늘 사람이 이사 나간다고 방을 이제 내놓으면 뭐 일주일, 2주일, 뭐 3주일 뭐 계약을 했지만 이사는 뭐 한 달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그만큼 공실기간이 길어진 만큼 주인은 손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?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계약은 3개월 계약하고 나가요. 그러면 또 방을 내놓고 또 일주일, 2주일 길면은 뭐 한 달 이상도 공실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그만큼 또 손해겠죠?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대인이라면 3개월 단기, 6개월 단기를 주겠어요? 1년, 2년을 하겠어요? 그렇기 때문에 단기를 그래서 잘 안 줍니다. 단기를 그래서 잘 안 주고 그래서 단기를 구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힘들 거예요. 단기를 구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천에 40짜리 방 시세가 이 정도 뭐 방이면 천에 40이라고 해요. 그러면 이거를 단기를 준다. 그러면 천에 50 뭐 그 이상을 원합니다. 왜? 그래야 주인도 그만큼 리스크가 있으니까 단기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 단기를 구하시는 분들은 시세보다 방을 비싸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다른 뭐 부동산에서 가끔 1년 계약을 하고 방을 내놓고 방 빠지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해요. 왜 위험하냐면 내가 3개월만 살 건데 1년 계약을 하고 3개월 뒤에 방을 내놨어요. 근데 그 방 안 나가면 1년 동안 월세를 내가 계속 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기만 하셔야 되는 분들은 좀 이건 위험한 계약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추천하지 않고요. 단기만 살 거면 좀 집이 좀 시세보다 좀 비싸거나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. 아니면은 뭐 한 달도 되는 뭐 고시원 이런 데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아니 부동산 어플 보면 단기 매물입니다. 이 매물은 단기 전용 매물입니다. 이렇게 써 있는 게 굉장히 많던데 그거는 다 없는 거예요. 그건 다 없는 거예요. 그거는 대부분 손님 10명 중에서 9명은 단기보다 1년 정도 계약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. 근데 방이 너무 이쁜 방이 있어요. 그리고 딱 글을 클릭합니다. 그래서 문의를 하죠. 그러면 그 중개사가 뭐라 그래요? 아, 아래 안 보셨어요? 그건 아래 단기 전용이라서 뭐 세 달밖에 뭐 두 달밖에 못 살아요. 그래서 요거 말고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허위 매물로 그렇게 단기라고 조그맣게 적어놓는 경우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단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 보고 마음에 들 정도의 집이 단기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돼요. 실제 단기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예를 들어서 누가 샀어요. 건물을 통째로 사서 이 건물을 부시고 새 집을 지을 거예요. 근데 그게 한 세 달 걸려요.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세 달만 잠깐 사실 뿐 단기로 이런 게 구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런 집은 집을 부실 건데 새 집을 부시겠어요?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부시겠죠? 그럼 집이 좋겠어요? 좋을 수가 없겠죠? 그런 경우 단기 그리고 뭐
개인적인 사정으로 단기를 주는 경우도 뭐 제가 모르는 사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단기를 주면 확실한 거는 단기를 주면 실세보다 비싸게 받으면 비싸게 받지 싸게 받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만 찾으신 분들은 그걸 감안하고 방을 봐야 마음이 편하지 그 어플에 단기 전용, 단기 전용, 단기 전용 이거 봐서는 실제로 전화해봐요 단기 살 거라고 그거 여러분들은 마법사입니다 여러분들 전화만 하면 그 집은 다 나가죠 얼마나 좋습니까 전화만 하면 그 매물 나갔고 전화만 하면 그 매물 나갔고 마법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좋을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단기를 잘 안 주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저도 그래서 단기를 전용으로 주는 집은 세 건물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거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1년짜리 집인데 3개월을 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어쩔 때 07이 막 4개 5개 나왔어요 어떻게든 빨리 하나는 빼야 돼 뭐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주인하고 친해서 진짜 부탁부탁해서 뭐 되는 경우라든지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월세는 더 올려서 계약을 당연히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캐릭터가 위험합니다 캐릭터가 위험합니다 그놈의 캐릭터 언제 죽어요? 아니 소리만 줄여주면 되잖아요 소리만 소리만 조금만 줄여줬어 이게 환풍소리가 안 나니까 뒷집을 보여야 하네